난 민희랑 약간 언니의 오늘은 유기견 봉사를 가는 날이거든요. 제가 백수라고 하지만 너무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갑니다. 유기견 봉사. 사실 저는 유기견 봉사를 되게 예전부터 꾸준히 가고 있거든요. 저는 불교를 믿어가지고 윤회 사상을 믿어요. 그래서 좋은 일한 만큼 미래에 내가 좋아질 거라고 믿어가지고 지금 제가 카풀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청초한데 오늘 너무 예쁜데? 겁나 개미처럼 먹었는데? 시꺼매가지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 먹을 수 있나요? 우와! 근데 약간 실제로 먹으면 호불호가 좀 갈린다던데? 근데 좀 짜다? 뭔가 짠 느낌이 있지 않아? 내가 살면서 진짜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보는.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롱폼 키면 말하는 게 엄청 낯설. 나 말을 안 하게 돼. 계속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롱폼은. 저희가 티맵에서 2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일찍 출발했는데 저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유진이도 일찍 왔습니다. 먼저 내려가 있게. 부끄럽거든요. 아, 내가 이걸 먹어보다니. 있지. 너무 맛 맞다. 아, 어디서 이 맛을 먹어봤지? 크런치 초콜릿이랑 막 비슷하지 않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섯 명 이미 와 있더라고. 어, 여기 도착. 도착. 어우, 더워. 방태는 안녕하세요. 오늘 인기쟁이네. 아, 왔어요. 이런 하이만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 말못차. 혼자 손을 놓고 있는겨. 그 이영준하고 서준이 뭐라 하지? 장벽 없이 모두가 다 크리에이터 안에 아, 드디어 달리 여기 요거 샴푸물도 저기 두 감사합니다. 제 디자이너 친구가 만들었어요. 와, 얼굴 상태. 이것 때문에 그 난리를 쳤다. 이 부채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채널은 제 겁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도 그 스냅 촬영도 같이 하고 거의 한 50만 원, 60만 원 상당의 상품들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올영 세일할 때마다 제가 쟁여두는 아이템이거든요. 팔꿈치랑 발꿈치랑 꿈치 각질은 예로 저는 해결하는 편이고,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등을 노출한 사진을 올렸는데 댓글 친구들이랑 DM으로 등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막 그랬거든요. 등드름도 저는 이 친구로 잡습니다. 꿈치 각질을 요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질 제거가 뽀용하게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진짜 아까까지는 솔직히 좀 갓생이었거든. 유기견 봉사 갈 때까지는 좀 갓생이었는데 씻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제나 한번 마라탕 끓여서 뭐 냄비째 먹는 이 장면 너무 백수 같다. 밥을 다 먹고 누워있는데 진짜 잠이 너무 쏟아져서 일단 자고 한 달에 딱 나가지고 내일을 바로 왔습니다. 야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죠. 이제부터 나아가 운전자 보험 사기를 칩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토그니 헬버그라고 엠마보다 두 살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됐어요. 근데 엠마 조각나게 됩니다. 이날은 그냥 평범. 엠마는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화면상에서 다 이상이었다 보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예.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온 김에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더우세요. 너무 더우세요. 근데 지금 온 방 전체가 냄새로 휩싸여서 그냥 옷방은 그냥 냅다 닫아놨어. 지금 이 주방 말고 어느 곳도 오염시킬 수 없다. 삼겹살에 필수 김치 이런 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에. 아주 아주 놀랍게도 사온 복숭아를 깎아서 먹습니다. 아니 언니가 3만원 쿠폰 줬거든? 응. 근데 쿠폰이 이런 것만 한 복숭아 따로 건져내고 남은 아이스크림만 먹고 와. 복숭아는 지만 먹음. 지금 저는 유진이 집에 놀러 왔고요. 복숭아 드실? 집에서 복숭아를 챙겨왔습니다. 얘는 완전 육식파라서 복숭아는 안 먹어요. 유진이가 지금 캐비어를 준대요. 감자칩 존나 맛있어 진짜. 먹어봐. 폴리스 이 시리즈가 개맛있어. 개맛있지? 돌았다. 감자칩? 야 개돌았는데? 캐비어 안 올려 먹어도 되겠는데? 살면서 캐비어 대박. 20만원짜리인가 모르겠다 나한테. 대박 대박. 짜진 않아? 그냥 먹어볼래? 그냥 이대로 먹어도 돼? 괜찮은데. 맛있다. 어, 맛있다. 맥주가 절로 생각나는 맛인데? 술 마실래? 술 있어? 하이볼? 아직도 있어? 이것도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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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줘도? 이만큼 남은. 저희 걸스 나잇은 현재 이제 복숭아 깎았고요. 나 지금 이거 찍어줘. 뭔데? 뭘 찍어? 우와. 쥐뽀 굽는 거. 오늘 가스레인지 청소했어요? 초코쉘이랑 그 과일 중에서 고민하다가 지금 진짜 두... 나 민이랑 약간 과거 회상용으로 써도 되겠다. 약간 언니의 이렇게 해서 아니 언니 잘 어울렸네. 진짜 개 웃기네. 뭐야? 진짜 별로다. 약간 미치광이 마이스트로 같은. 약간 말 절대 걸면 안 될 것 같아.